에카파다 칼라바 하나숭비 양발 골반 넓이에서 오른쪽 발목 올려놓고 먼저 비틀기 먼저 아르다 마센드라사나 하듯이 고개 오른쪽 어깨 너머로 신중하게 여기에서 요가 단다사나로 연결해주고 조심스럽게 왼무릎 바닥에 양무릎 어깨 간격으로 조절해주고 발바닥을 평평하게 발 안팎을 바깥쪽으로 정확하게 뒤꿈치 오른쪽 겨드랑이 중심부를 눌러주고 자, 그립은 손을 잡는 방법은 느낌 좋은 방식대로 찾아서 무릎을 어깨 넓이 쳐들어가고 왼쪽 골반 뒤로 빼주면서 자, 신중하게 처음 자세로 돌아오고 여기에서 에카파다 칼라바다나 강하게 조여지 오른쪽 발목으로 오른쪽 겨드랑이 그리고 오른쪽 정강이 윗뼈로 오른쪽 팔뚝을 받치고 아랫배 조이고 가슴 열고 그리고 왼쪽 등을 살짝 들면서 균형 잡아보고 이때 목 고개 펴질 수 있도록 강하게 정강이 앞쪽 위쪽으로 밀어주고 어깨 넓히고 조여주면서 돌아서 우파 파방무드 발 바꿔서 왼발목 올려놓고 먼저 마센드라아산 하듯이 비틀어주고 골반 교정해놓고 옆구리 팽팽히 펴놓고 그런 다음 고개 왼쪽으로 조심스럽게 왼팔 바깥쪽 뒤로 안으로 굽히면서 요가 단다사나 조심스럽게 접근 무릎 간격 어깨 넓이 조절해주면서 발바닥 평평하게 발 안팎은 바깥쪽으로 에카파다 칼라바사나 준비 자세로 돌아보고 강하게 왼쪽 발목으로 오른쪽 겨드랑이 윗팔뚝 위쪽 안쪽을 받쳐주고 중심 잡아보고 돌아와서 우파 파반무드 우타나사나 아도무카스바나사나
바드라사나 빈센 저쪽으로 똑같이 자 묵타스타 시르사사나 알다 정수리부터 꼬뼈 일직선 팔꿈치 조이고 아랫배 조이고 가슴 조입니다. 에카파다 갈라바사나 1단계 준비 무릎 구부려서 무릎 겨드랑이 꽂고 발 안쪽을 단단히 조여주며 뒤꿈치 엉덩이 가까이 등을 말아 올리고 가슴 조이고 손가락을 넓게 펴주고 자 힘들어도 정석대로 자, 2단계 왼다리 뒤로 수평 오른쪽 무릎으로 오른쪽 계속 단단히 조이면서 균형을 잡아봐 목 꺾이지 않도록 힘들면 1단계만 자, 1단계로 돌아오고 호흡 고르면 정렬시켜놓고 다시 어깨 안쪽 단단히 조여놓는다 자, 발 바꿔서 2단계 오른다리 뒤로 수평 왼쪽 무릎으로 왼쪽 겨드랑이 찍어 누르면서 척추 힘 다시 1단계 준비 호흡 고르고 자 능력껏 왼발 2단계 3단계 오른쪽 발목 왼쪽 겨드랑이 집어 넣으면서 에카파다 갈라바사나 부드럽게 1단계 돌아와서 호흡 고르고 관제뚝도 신중하게 1단계, 2단계 섬세하고 정묘하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3단계까지 아동 무크마드라사나